브라쿨부터 한번 기분 좋아지라고. 와, 신지 누나 외모, 목소리 전부 다 요즘 진지하게 물올라서 진지하게 10대 같음. 나이 말 안 하면 고딩인 줄 알고 고딩한테 헌팅 당할 듯. 길거리 캐스팅도 당할 듯. 귀엽고 예쁘고 몸매 좋고 성격 좋고 노래 잘하고. 와, 진심으로 못하는 게 뭘까? 이거 악플 아니에요? 못하는 게 뭘까? 이거 악플 아니에요? 너무 장난인데? 전 너무 의심을 해. 아니야, 그대로 받아들여요. 이거는 고단수의 악플로 인 것 같아. 아니, 아니에요. 어딜 봐서 10대여 흘러내리고 있는데. 아, 하도 많이 당해서 믿지도 않아, 이제는. 이게 약간 한번 꽈서 다 악플이라고 받아들여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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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상처받은 사람은 네. 늘. 그럼 영혼 1도 없이 얼굴 아니야. 그거 들으셨어요. 스페셜에 김원준 씨 인천지부 팬클럽 회장이었어요. 네, 네, 네. 본인이 김원준 씨에게 쓴 선풀 없으세요? 죄송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쓰는 게 없어. 엽서보네, 엽서. 편지였거든요, 편지. 오빠는 누구? 저는 어렸을 때. 네, 어렸을 때. 예. 그래, 그래, 궁금하다. 진짜로 어렸을 때 이미숙, 김미숙 이 두 분을 되게 좋아했어요. 책받침이죠, 책받침 스타죠. 예. 진짜 너무 아름답고 김미숙, 이미숙은 저렇게 예쁜데 우리 누나가 신미숙이거든요. 신미숙 말이야! 누나한테 63년생인데 죄송한데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. 깜짝이야. 왜 머리를 뜯는 거야? 아, 못했어. 날 짝나. 그러니까요. 누나한테 누나 63년생인데 죄송한데 아, 가방이야? 아, 이거 저기에 붙여놨나? 깜짝 놀랐어. 나도 여기 난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빠진 줄 알았네. 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와. 탈색을 겨까지 한 거야, 어디가. 오빠 브릿지라도 하나 넣어. 아, 그래, 이렇게? 옛날에 진짜 이런 브릿지 이유 있어. 아니, 했어요.